네, TSMC에 이어서 삼성전자까지 파운드리 가격 인상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 매체 CNBC는 현지 시각 24일 TSMC와 삼성, 인텔 등 메이저 파운드리들이 추가적인 가격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전했는데 삼성전자 역시 가격 인상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투자자들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대만 업체인 TSMC가 이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두 차례 가격 인상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일단은 뭐 가격을 계속적으로 네. 인상할 수 있다. 이거는 기업 본질의 입장에서 그리고 그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죠. 그만큼 가격 인상을 하더라도 소비자들, 최종 소비자들 이제 어떤 C2C 관계겠지만 기업들에서 이런 가격 인상을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정도로 권위가 세다, 힘이 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보게 되면은 파운드리 쪽은 TSMC가 독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결정력도 독주, 아주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부 고객사에 대해서 이제 내년 23년이 되겠죠. 23년부터 제품 가격을 인상하겠다라고 그냥 통보를 해버린 거죠. 이렇게 올릴 테니까 니네 사다가 써. 이런 식으로 통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최소 6%를 인상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말씀해 주신 대로 작년 8월에 네. 먼저 한번 인상을 했는데 그때 역대급으로 인상했습니다. 최대 거의 20% 인상을 해버린 거거든요. 거기다가 6% 또 올리니까 복리가 되는 거겠죠. 우리가 이게 투자 수익률이면 참 좋을 텐데 이제 가져다가 쓰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복리로 올라가는 가격으로 써야 되거든요. 굉장히 지금 좀 배가 아프고 여러 가지 불만사항이 있을 테지만 밖으로 꺼내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런데 보게 되면 고급 제품을 7에서 9% 인상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런데 구형 공정은 20%를 일괄 인상하겠다고 그랬어요. 구형 공정이 더 세죠. 지금 8인치 파운드리로 최대 호황을 맞고 있는 기업이 어디죠? DB하이텍입니다. 그쪽이 첨단 기술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쪽들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그쪽에 대해서 더 세게 올려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닐지 저의 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7나노 그리고 5나노까지 모든 제품을 다 올리겠다고 합니다. 3나노는 지금 퀄 테스트 중이죠. 그래서 거기까지는 아직 미치지 못했고요. 이런 게 이제 왜 올리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인플레이션이라던가 원가 상승 이런 부분 그리고 향후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3나노 빨리빨리 개발해서 니네한테 줘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푸시를 해버리는 겁니다. 참 합당한 이유가 될까요? 네, 그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일단 시장 자체가 메모리는 굉장히 작아요. 27%밖에 안 되고 나머지 73%가 전부 다 비메모리입니다. 그만큼 큰 시장에서 절대적인 가격 결정력을 갖고 있는 TSMC에 대해서 누구도 지금은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서 이제 후발주자 삼성전자거든요. 네. 그런데 아직까지 점유율이 크지가 못해요. 18% 수준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TSMC랑 격차가 큰데 이 기회를 잘 이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가격을 인상을 해버리느냐 네. 아니면은 가격 인상을 먼저 했으니까 우리 좀 눈치 보다가 고객사를 좀 더 확보해볼까? 이런 차원으로 가면은 가격 인상을 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TSMC보다 싸게 줄 테니까 일로 와서 우리 거 써. 이런 식으로 하면서 조금 더 고객사 확보 차원으로도 갈 수 있는 투트랙 전략을 지금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입장에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블룸버그에서는 삼성전자가 최대 20% 뭐 반도체 가격을 인상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TSMC가 대놓고 삼성전자를 견제했잖아요. 그렇죠. 네, 네. 52조가량을 투자하겠다라고 했는데 삼성전자는 맞아요. 이를 받고 네. 네. 어제 또 이야기가 나왔죠. 450조를 또 투자하겠다. 거의 묶고 더블로 가죠. 네. 그 이상이죠. 더블 이상으로 갔습니다. 네, 네,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글쎄요. 네. 이거는 후발주자 입장에서는 투자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삼성전자. 항상 세계 최초 이런 수식어를 달고 다녔거든요. 네. 그런데 파운드리에서만 는 굉장히 좀 추격을 해야 하는 입장? 그렇죠. 좀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걸 캐파로 눌러버리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3나노도 세계 최초로 양산한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정말로 수율을 잘 뽑아내면서 양산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TSMC도 걱정이에요. 한간에서는 좀 들려오는 얘기가 아직까지 3나노 단에선 수율이 2배 가까이 벌어져 있다. 삼성전자가 네. 35%, TSMC가 70%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건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어떤 수치가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격차는 벌려져 있는 상태고요. 네. 이미 어떤 그 파운드리 쪽에서 너무나도 큰 6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정말로 항상 1등 자리에만 있었던 삼성전자로서는 빨리빨리 추격을 해나가야 하는 단계에서 묶고 더블로 이상으로
하고 가는 전략을 당연히 펼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캐시카우가 DRAM 쪽에서 깔아주고 메모리 쪽에서 깔아주지만 결국 그거는 하나의 캐시카우일 뿐이에요. 삼성전자의 위상을 높이고 다시 한번 밸류를 높여서 외국인들의 매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신사업단에서 반드시 올라가야 된다는 의지를 보여준 투자 집행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도 글로벌 1위를 하겠다라고 반도체 비전을 선포했는데 그에 대한 행보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삼성전자입니다. 그런데 반도체 관련주들이 지난 겨울부터일까요? 그 소문에 자꾸 급등락을 한단 말이에요. 네. 어제도 오더컷 공포로 인해서 반도체 관련주 전반적으로 좀 투심이 안 좋았었거든요. 네. 네. 맞아요. 일단은 이게 뭐 약간 투기성 자금들이 지금 많이 유입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대해서도 잠깐 매수는 들어오지만 지속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대외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데 가끔씩 들어오는 투기성 자금들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루머, 오더콧 공포였죠? 이게 물량을 이제 줄이겠다. 중국이라던가 이런 미국 기업들에서 이 물량을 줄이겠다.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얘기를 해버린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근데 이것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투기성 자금들이 방향성 투자를 하기 위해서 내보낸 약간 우리 그 찌라시라고 하죠. 그런 소문이다. 성격 차원의 소문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전문가들이나 업계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미 중국향 반도체 수요는 약세다. 그리고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이런 기업들도 주문을 줄였다라는 거는 이미 전부터 알려졌던 사실이고요. 최근에 마이크론 보게 되면은 3년 고정 계약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장기간을 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루머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요. 반도체 공급은 늘어나기가 어려운 상황이 맞습니다. 최소 한 2년간은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신규 매수 고려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대응과 전략이 필요하겠죠. 네. 일단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미 어느 정도 가격대에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한 20% 이상 손실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맞아요. 근데 레버리지가 아니라면 일단은 들고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아까 말씀했었던 그 파운드리 쪽에서 투자 규모가 늘어나는 부분들 좀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신규 매수는 대신에 인플레라던가 피크아웃 이런 루머가 아니라 그런 지표들이 더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결국 그게 어떤 외국인들의 매수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 해결되면서 외국인 매수가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반도체 대장주들이 참 많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밸류에이션에 비해서 주가가 저평가받고 있는 것도 맞는데 그렇죠. 그러면 어떠한 종목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는지요? 실컷 삼성전자하고 TSMC하고 얘기했는데 결국에는 8인치 호황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DB 하이텍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아까 잠깐 얘기 드렸는데 실적이 굉장히 1분기에도 폭증했습니다. 영업이익이 무려 전년 동기 200% 증가했고요. 이 좀 가장 눈여겨봐야 될 게 OPM이에요. 영업이익률. 이게 업계 최고입니다. TSMC조차도 누르는 영업이익률이 1분기에 나왔어요. TSMC가 정확하게 소수점으로 45.6%였는데 DB 하이텍은 46%죠. 이겼습니다. DB하이텍이 이겼고요. 그만큼 엄청난 호황을 8인치에서 누리고 있다. 아까 구형 제품 TSMC가 더 많이 인상을 한다고 그랬죠. 이런 부분들이 좀 같이 가는 그런 부분일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전력 반도체 기술력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런 전력 반도체가 또 신사업으로 붙고 있기 때문에 지금 캐파에 신사업까지 더한다고 하면은 지금도 많이 올라온 것 같지만 더 갈 자리 남아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